제가 어렸을 때 이제 새벽송이라고 그러죠. 새벽송을 돌고 네, 쫙 돌고 나서 이렇게 쌀가마니 50kg짜리를 등에 지면서 교회 성도님들 집에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과자를 얻어오잖아요. 그럼 그걸 다 교회로 갖고 와서 이제 다 뭡니까?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봉지에 넣고 이제 성탄 예배 아침 예배 드릴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나눴었죠. 여기 지금 정글 제15 원주민교회 아이들이 주민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보내주신 사랑을 정성스럽게 담고 있습니다. 처음이죠.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셔. 그냥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죽어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셔서 이 오랑코레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 11가지 과자를 먹어주게 해주시는구나.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내 옆에 계시다. 그리 멀리 계시지 않고 내가 손을 더듬으면 계실 만한 곳에 계시는구나라는 것들 이 아이들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또 원주민 성도들, 사모님과 목사님은 또 쌀과 또 계란과 또 라면, 식용유, 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거 사왔거든요. 그걸 또 우리 십자명 원주민 교회 우리 차철 집사님 같이 오셨고요. 또 목사님, 바빠 콘데타, 네, 오버 콘데타 지금 함께 쌀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한 자의 내용이 잘된 같이 내가 범죄자를 두고 강건하며 생명으로 더욱 큰 성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위해 변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드디어 이 정글 깊숙한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포장을 하고 나면 오후에 지금 한 4시경에 이제 들에 나갔던 분들 일이 끝나고 모이면 다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아, 제가 여기 또 이렇게 불과 1년 전만 해도, 1년 전이냐, 이제 6개월 전만 해도 교회가 없는 이곳에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저기 십자가에 또 이렇게 환한 불빛까지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불빛까지 해놓으셨어요. 이걸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리고 천정도 이렇게 십자가가 모양을 해놨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학문이 아닙니다. 예수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기념탑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함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예전에 살아계셨던 예수님이 아닙니다. 미래에 오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전역자 여러분, 이 정글 원주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고 극한 가난을 넘어서 정말로 그 넘친 힘에 부치는 데까지 황금을 보내주신 많은 도움자분들, 특히나 오늘 또 제가 이래도 도착했는데 알지 못하는 믿음의 전역자 주님 신부님께서 귀한 사람 100만원으로 보내주셔서 아, 정말 어쩌면 감사한지.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떼니까 오직 나에는 믿음을 살거니와 디름으로 전하는 내 마음처럼 기뻐하지 않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발 한 발 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 또 교회 여기 조금 부족한 게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채워진 금액으로는 교회 성탄 선물밖에 못 사는데 오늘 제가 우리 주님 신부님께서 헌금을 100만원 보내주셔서 성탄 헌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이 못하겠지만 애들이 이것을 통해서 예로부터의 사랑을 깨닫게 소망하고 또한 주님 신부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으로 자카르타로 돌아갈 수 있는 비행기값 은 아직 좀 못될 것 같은데 어쨌든 차량 할부값, 차량 렌탈비하고 이동 경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모두 채워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부영을 보시고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의 가난함 통해서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고린도 8장 5절 그리고 9장 8장에 그분께서 모든 은혜가 차고넘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지원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저희는 지금 제15 원주민교회에 있고요. 계속해서 성탄 선물 나눔 준비를 하고 오늘 오후에 또 성탄 선물 나눌 때 소식을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정만호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